외국인 200만 명 시대, 이제는 충북에서도 힘든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우리 속의 이웃이 되어가는 이들은 월드컵처럼 국적대항 축구대회에도 참가하며 화합회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입니다. 비장한 눈빛으로 몸풀기에 나선 선수들. 호루라기와 함께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날카로운 패스와 격렬한 몸싸움은 기본. 마침내 터진 골에 고국을 연신 부릅니다. 수준급 실력에 한국 선수들은 놀라는 기색이 영영. 너무 저 선수급 같아요. 선수 같고 우리 기왕 여기 조기 축구회인데 선수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전년도 우승팀의 한 골차 아쉬운 패배. 나름의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은 라마단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 물 안 먹어요. 밥 안 먹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참가국만 8개국. 이렇게 모여뛴 지도 8년째입니다. 타국에서 험한 노동 앞에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저도 처음에 만났는데 생각의 마음도 안 좋고 하루 만났는데 게임하고 친구하고 똑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 근로자 또 다문화 가정들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인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화합하고 이방인 대신 이웃이 되길 바라는 마음. 10월에도 서로의 길을 북돋을 화합회장은 또 한 번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제이원입니다.